핵심 문장만 콕 집은 자 키 센텐스. 자, 첫 번째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미세, 아, 작은 아주 작은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였죠. 뭐 보도록 할게요. 자, tiny objects, 작은 물체들인데 messy problems, 거대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you know, 여러분도 알고 있죠. 자, plastic waste, 플라스틱 그런 뭐 폐기물이. 자, harms, 이때 harm이 동사로 쓰인 거죠. 해를 끼친다고요. The environment, 우리 환경이에요. 자, 왜냐하면 it does not 자, decompose. 단어 똑바로 봐야 되죠? decompose 하게 되면 compose가 뭔가를 이렇게 구성하다니까. 영어 단어 앞에 de가 붙으면 이게 아래 단계로 down의 뜻이니까 decompose 어떤 구성됐던 것들이 한 단계 떨어지다. 그래서 분해되다 이런 뜻이죠. does not decompose naturally.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에 해롭다. 이걸 다 알고 있죠. That is why. 이것도 정신 표현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건 그냥 그래서라는 그냥 접속사로 이해를 하시고요. 뒤에 원인, 아, 뒤에 결과 나오는 겁니다. This is 혹은 that is because라고 해야 뒤에 원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구별해야죠. 자, 그래서 many of us, 자, 많은 사람들이 now put plastic waste into a separate bin 하면서 이게 쭉 병렬이 되네요. 자, 문법 좀 잘 볼게요. 1번하고 그리고 2번하고 그리고 3번 합니다. 이렇게요. 자, 전부 다 many of us now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put A into B. 자, 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into 어디에다 넣어요? 이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한다 그러죠. 분리수거 함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use a clothes bag. 아하, 이 천으로 된 가방을 씁니다. When shopping. 자, 쇼핑을 할 때 이번 단어는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나왔고요. 자, 맞아 갈게요. 보거나 설명하겠습니다. Have a reusable water bottle available. 그렇죠. Reusable 뭐예요? 이 재활용 가능한 그런 물병들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들고 다닙니다. 여기서도 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형용사 뒤에다 붙여주는 거. 목적어 뒤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면 형용사. 동작에 대한 수식을 하면 부사. 근데 여기서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는 건 그런 물병들. 그죠?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 우리가 이제 텀블러라 그러죠. 텀블러나 이런 것들을 이용 가능하게 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목적어 다음에 뭔가 하게라고 해서 부사가 올리는 것 같지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니까 형용사함이 되는 건 약속돼 있죠. 자, 이번 단어에서 이게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다 했던 겁니다. 행여라도 아직도 분사구문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유튜브에서 포마 분사구문 보고 오시고요. 원래는 여기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주어 다음에 오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이 언제나 이렇게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ing나 pp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능수동을 만약에 묻는다면 이 대상을 가지고 대상이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굳이 얘기하면 여기 we are가 생략됐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주어가 many of us니까요. 그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쇼핑해요. 쇼핑 돼요. 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뭘 쇼핑이 돼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쇼핑을 할 때. 그런데 우리 본문 뒤에 가면 이게 능동수동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알겠죠? 이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나 하면서 그래 이름 바꿔주는 이런 문장들 언제나 위치 문제 잘 나오죠. 이런 거 위치 문제 끼워넣는 문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갑니다. There is a certain type of plastic. 자,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하면서 또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해석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그것의 damaging impact. 어떤 이 피해를 입히는 그런 영향이 not yet widely known.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인데. 자,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또 처음 듣는 친구들 유튜브에서 포마. 관계대명사의 격 이렇게 찾으면 돼요. 관계대명사의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하는 그 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를 썼다는 얘기는요. 아주 간단해요. 뒤에 소유격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뭐뭐의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빠져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 이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뭐의란 말이 빠진 채로 이렇게 명사,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그런 피해를 입히는 이 영향이에요? 바로 이 plastic의 하면서 여기 it 정도가 아하 관계대명사로 소유격이 생략이 빠졌구나, 생략됐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굳이 바꾼다면
여기 뭐 이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바꾼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다 which 쓸래, whose 쓸래 이런 식으로요. which는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혹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빠진 구조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출발하는 거죠. What a micro plastic. 자, micro plastic이란 무엇인가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간단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micro plastic은요, a tiny plastic particles. 자, 매우 작은 플라스틱 입자인데, 이때 less than은 그냥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이하인,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less than 5 millimeters wide. 5mm 이하인. 아, 되게 작은 거죠. 자, they are 하면서 they는 여기 있는 이 마이크로플라스틱을 지칭하는 거죠. 은근히 they를 사람이라고만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물도 지칭합니다. 그것들은요, are formed, 만들어졌는데 뭐로 만들어졌냐? From the breakdown of larger plastic waste. 아, 그러니까 이 in the seas, 이 바다에 있는 좀 더 큰 플라스틱 waste, 폐기물, 쓰레기의 breakdown, 분해. 그럼 이게 여기 있는 이 breakdown이 앞에 나왔던 decompose, 아, 요거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의 분해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또는 그럼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네요. 이런 사실 정보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바다에서 두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 이미 좀 더 큰 그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쭉 떨어져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또는 하면서 이렇게 병렬되죠. 산업적으로 manufactured, 제조가 되는 거죠. In two forms, 두 가지 형태로요. 그래서 뭐예요? 마이크로 비즈와 그리고 뭐 우리말로 뭐 바꾸지 않고 그냥 영어로 이렇게 해설치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마이크로 비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플라스틱 구슬이라고 하기에 좀 그랬나 봐요.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버. 그래서 이게 또 뭐 플라스틱 어떤 섬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마이크로 비즈는요. a very tiny form of microplastics. 매우 작은 형태의 마이크로플라스틱입니다. 그러면서 자 분사구문 나왔네. 이번에는 접속사 생략하고 그러면서 measuring 어디 어디에 달하는데 이제 직역하면 측정을 하는 건데 어디 어디에 달하는 거죠. 바로 뭐예요? less than 2 millimeters across. 자, 2mm 이하인 거예요. 다시 한번 잠깐만요. 사실 정보 잘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플라스틱이라고 할 때 5mm 이하인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비즈는 2mm 이하인 거예요. 더 작은 거네요. They are 하면서 여기서 they는 이제 지칭이 정확하게 조금 더 달라지죠. micro beads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are used, 사용되는데 in hundreds of personal car products. 자, care product. 이 수백 종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런저런 우리를 관리하는 그런 일상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에서 사용됩니다. including 뭘 포함해서 치약이라거나 아니면 얼굴 이 각질 제거제라거나 아니면 어떤 화장품이라거나 여기 안에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대요. 이제 마이크로 비즈는요. are too small 하면서 자, 또 우리가 이번 단어에서 중요한 서술형 문법 이거 한 3개 정도 문법 포인트 바로 투 용법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투하다, 투부정사하기에는 이란 뉘앙스가 돼서 너무 그래서 뭐 말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일단 먼저 번역을 해볼게요. 이 마이크로 비즈는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to be filtered out, 걸러내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너무 작다, 걸러내지기에는 이란 뜻인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걸러내질 수가 없다라는 뜻까지 간 거예요. 알겠죠? 자, 뭐 하는 동안에 during the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아하, 이 폐수 처리 그 과정에서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로 다 내보내기 전에 좀 쓰레기가 좀 걸러져서 어느 정도 걸러져가지고 물이 폐수가 나가야 되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걸러내지지가 않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쏘된 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성향에 따라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제 바로 한번 써볼게요. Micro beads are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so 너무 small 작아서 쏘된 용법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That 그래서 they 여기서 they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Micro beads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자 뭐뭐 될 수 없다 여기다 이제 can't를 넣어서 이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직접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so that can't가 되는 건데 뒤에 수동 걸리는 것까지 똑바로 조심해야 되겠죠? be filtered out. 왜요? 대상이 뭐예요? 다시 한번. 대상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microbes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microbes가 거르는 게 아니죠. 걸러내 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to 용법인데 to 부정사에 수동 걸려 있는 것도 잘 봐야 되고 이걸 so that can't 용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 서술형 문제에서 좋아하실 법하네요.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end up 결국은 going directly into lakes, rivers and or oceans.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하 결국은 어떤 호수라거나 강이라거나 바다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것도 잘 보시고요.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Microfibers. 이번에는 이제 microbeads가 아니라 이제 microfiber 그 섬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Microfiber는요. The synthetic materials. Synthetic은 뭐예요? 이게 합성의란 뜻이죠. 자, 이 합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떤 합성 물질이냐? 아, 우리가 모두 입고 있는 그런 옷에서 사용되는. 자, 이 관계대명사 뒤에서 수동 걸려 있는 거 잘 보시고요. 항상 능수동은 대상 잡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물질이 만들어요, 만들어져요.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죠. Most of our clothing. 자, 우리의 대부분의 이런 의복은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단어에 한두 차례 나오니까 미리 나왔을 때 얘기할게요.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뒤에 오브를 이렇게 많이 끌고 오거든요. Most, 대부분, 부분이잖아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the rest, 나머지. 아니면 여기 뭐 분수라거나 percentage라거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30% 이런 것들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맨 앞에 오게 되면 단복수 잡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 단수예요, 복수예요? 1이니까 단수인가요? 근데 300개 중에 100개는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100개니까 복수잖아요. 애매하죠.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앞에 오게 되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니까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 오브 뒤에 있는 이 명사를 주어 취급하기로 해요. 알겠죠? 그래서 수일치도 여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이 부분 수일치 주의하셔야 돼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브를 끌고 나오니까 오브 뒤에 있는 이 명사에 수일치를 한다. 약속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옷의 대부분은요. It's made up of 뭐뭐수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건 좀 하나 좀 잡고 갈게요. 뭐뭐수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these tiny threads of plastic. 이 작은 이런 플라스틱의 그런 실들로 이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대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했는데 뭐뭐수로 이루어져 있다, 뭐뭐수로 구성되어져 있다 할 때 be made up of 이런 거 쓰고요. 혹은 이제 be made with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도 예전에 학생 때 무슨 화학적인 변화 혹은 또 뭐 어떤 뭐 물리적인 변화 뭐 이런 거 하면서 뭐뭐수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 이제 뭐뭐수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치사를 뭘 쓰냐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원어민들도 잘 구별 안 합니다. 화학, 물리 뭐 바꿀 때 화학적인 거야, 물리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를 쓰게 되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고 from을 쓰게 되면 좀 과정을 쭉 거쳐서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간다. 이 차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지 내는 건 너무 좀 그래요. 요즘 원어민도 잘 안 쓰는 구별을 못 하는데.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According to one study, 자, 한 연구에 따르면 a single piece of a synthetic clothing. 자, 딱 한 벌에 이런 합성 섬유로 된 이러한 이 의복이요. Can release, 자, 방출하고 배출할 수 있는데 대략 around 다음에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대략이죠. 대략 1900 마이크로파이버를 배출할 수 있답니다. Every time도요. 뭐 할 때마다입니다. 이런 거 모르면 또 해석이 잘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관계부사 when 정도가 생략된 건데 그냥 every time은 접속사. 그냥 뭐 할 때마다 whenever 정도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매 시간이라고 번역하면 이제 오역이 됩니다. 해석이 이상해져요. 뭐 할 때마다 it is waste or washed. 그게 씻겨 나가질 때마다 1900개 정도의 그런 이 마이크로파이버들이 쫙 하고 이제 이렇게 방출이 된다 이건데 자 여기도 every time it is waste washed라고 할 때 크게 씻는 게 아니죠. 여기는 그것은 뭐예요? 여기는 이 single piece of synthetic clothing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씻겨지는 거니까 수동 걸려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those fibers 자 그러한 섬유들은요. 또한 결국은 어디에 가 있겠느냐 end up 다음에 ing 하게 되면 결국 ing 하게 되다 end up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나오게 되면 결국 이 전치사에 가게 되다 end up in the oceans 결국 이렇게 바닷가에 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사실 정보도 많이 나오고 지금 벌써 초반부부터 서술형 포인트들이 좀 보이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